너는 써도 내가 안 죽는다. 그냥 저기다 해. 뭐하는 거야? 다 써놨어. 내가 계속 적으라고. 오늘도 다는 못하고 좀 중요한 것들, 조금 어려운 것들 위주로 좀 먼저 해볼게. 첫 문장 한번 해봅시다. 민호 분석한 것좀 표시 어떻게 했어? 일단 뭐부터 항상? 일단 동사 찾고 그 다음에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쭉 표시할게. 동사는 어떤 거? 저 뒤에 가니까 리브가 하나 있고 그다음 미니고 그다음 오브는 어스 붙고 아웃 라이프가 어떻고 목적어 어디까지 이즈 마이닝까지 일단. 일단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지.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 is mine 뭐 연구하다 분석하다 목적어가 좀 필요하다 보니 얘 목적어 자리에 y가 오긴 했는데 y는 명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표시할까? 우리 Y 같은 의문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 있을 때 접속사처럼 해줄 거야. 그러면 얘 혼자 목적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접속사들이 항상 어떻게 해? 뒤에 있는 주어동사 같이. 그래서 얘부터 쭉 목적어 타입 걸어줄 거고. 그러면 접속사니까 다시 동사. 어? 두. 위. 주어의 habitually는 걸어고. 여기서도 두 하다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was은 또 접속사처럼 쓰이니 더 목적절 이끌어줄 거고 접속사니까 다시 또 동사 두가 동사에 위가 주어 end가 나왔어 end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묶어줘야 돼 일단 어디 있는 거 먼저 세모 표시 think 일단은 뒤에 있는 거 먼저 바로 세모 먼저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띵크가 동사같이 생겼는데 누구랑 격렬할까? 앞에 동사처럼 생긴 애들이 좀 여러 개 있지. 누구랑 격렬할래? 두 앞에 있는 두 아니면 뒤에 있는 두? 어떤 두? 앞에 두 뒤에 두? 뒤에 두? 알았어. 왜 뒤에 두 할까? 아 그러면 혹시 설문조사. 나 앞에 두랑 격렬했다. 뒤에 두랑 격렬했다. 방금 보니까 그나마 뒤에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잠깐 보려봅시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두, 아 think 한 다음에 다시 뒤에는 얘도 think 생각하다의 목적절을 이끄는 뭐가 나왔어? 자 뒤에 보니까 목적절 what을 갖고 있는 동사가 나왔어 혹시 앞에서 이렇게 비슷한 구조 있나? 목적절 what을 이끄는 동사 앞에 보니까 목적절 what을 이끄는 동사가 있었지 우리는 최대한 비슷한 얘끼리 연결시켜주니까 사실 이 think는 앞에 두와 병렬 연결시켜줄 거야 뒤에 똑같이 we think 주어 동사도 있지 자, 혹시 바꿀 거 있으면 항상 빨간색 펜 들고 보세요. 수업 때는 빨간색 펜으로 붙일 거 있으면 붙여보시고. 자, 민주. 자, 현수 왔으면 마이크 키고. 현수 말좀 해볼래? 혹시 마이크 소리 들리나 좀 확인하게. 예. 그러면은 현수 해석해 보세요. 방금 한거 봤지? 네. 네. 요거 이렇게 표시. 우리 중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아,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이 산다. 산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파악하지 않고 아, 보완치 않고 파악하는 것 분석 익세마인은 무슨 뜻으로 했죠? 분석하다. 아, 분석하다. 아, 분석하지 않고로 알아갔어요. 분석하지 않고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를 그렇지. 여기서도 왜부터 주어 동사까지니까 하는지인데 목적어 상이끄는지를 하는지를 다시 목적어절이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하는 것을 그렇지.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잘했고 여기서 무엇 우리가 하는지도 괜찮고 관계 대명사 what을 해서 뭐 하는 것 그래서 해석해도 괜찮고 집중에 안 보내도 돼요. 엔드. 그리고 우리가 없는데. 어. 엔드 뒤에. 엔드 뒤에요? 어. 아 생각하는 지. 생각하다가 하필이면 앞에 누구랑 병렬이 없어? 아 그 앞에 두요. 앞에 두가 해석이 하는지를이었으니 여기서도 생각하는지 앞에서랑 같이 병렬 사실 여기도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를과 병렬이었겠지 습관적으로 뭘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물어 적으면 될 거야. 어, 이렇게 분석으로 해석을 했고 이제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습관적으로 뭔가 하기를 하는데 왜 이걸 하는지도 잘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뭐 머릿속으로 외우거나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왜 이걸 하는지 잘 분석 안 하고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2번, 3번은 조금 아 2번 넘어가고 3번 해볼게 한번. 아이, 3번 분석 어떻게 했어? if 하기 전에 우리 뭐부터? 동사 어디 있어? suppressed. 자,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지. ed 붙은 거. ed 붙은 거 항상 조심해야 돼. 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수동이 될 수 있고, pp도 될 수 있고. 또? 과거형 동사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구분할까? 주어? 주어가 하는지 되는지도 물론 있지만 좀 더 쉬운 거는 그렇지 과거형 동사 뒤에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일반적인 동사는 뒤에 목적이 있지만 PP, 수동은 얘는 목적어를 가지면 안 되는 애지 사형식 동사가 아니면 자, 그럼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봅시다. 동사일까 아닐까? 아니. 왜?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동사가 아닌 PP라고 적어봅시다. 아, 동사 안 나왔네. 동사 어디 있을까? 네. 어. 네. 저 뒤에 가야 진짜 이제 동사처럼 생겨나. 매일 리스폰드. 아마 앞에 동사처럼 한 사람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따져볼게. if 아까 접속사였는데 우리 접속사는 원래 뒤에 뭐가 필요해? 그치. 근데 주어 동사 바로 뒤에 있어 없어? 왜 없을까? 그치. 아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동사가 없고 주어도 없는 거 보니 주어 동사가 아마 생략된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해봅시다. 생략되는 거는 일단 PP라고 두고 뒤에 to answer to 부정사 뭐로 했어? 아 그냥 바로로 했어? 알았어. 그 다음 search question 누구의 목적어? 넌 뭐로? answer 대답하다 라는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answer의 목적으로 들고
자, 그러면 we 주어 respond 뒤에 5부터 어디까지? 일단 목적은 saying까지 전체 목적은 ing 동명사. 그다음 because부터가 네모긴 한데 그 전에 say 말하다는 뒤에 뭐가 필요해? 일단은 because가 뭔지 알기 전에 say 말하다의 목적 필요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표시해주고. 다시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래? 동사 어디 있어? 아, 그 앞에 is 일단 that is that 주어고. 그다음 어 하기 전에 여기도 아 비동사인데 보어요. 아 보어요. 일단 보어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what 접사처럼 나는 내용 써. 그래서 얘부터 쭉 보어 절을 할 거고 접사니까 다시 또 뒤에 조동사 어디 있어? 어 동사는 그럼 누굴까? 어 like는? 아우 잘했어. like가 사실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이고 people과 to를 주어 동사로 잘했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조금 고칠 것들 좀 놔둬볼게. 일단 먼저 주어 동사가 빠졌어, 그치? 그래서 옆에 하나만 적어봅시다. 주어랑 동사가 같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뭐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는 건 되게 많아. 반복적이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동시에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크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의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경우 중이니까 하나만 생각합시다. 조동사 동시에 생략되는 경우는 주로 주어의 조건과 동사의 조건이 조금 다른데 주어는 뒤나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대상입니다. 주어는 좀 간단해. 앞이나 뒤에 주어랑 똑같아? 그러면 생략만 시켜. 동사는 좀 문제가 되는데 주로 뒤에랑 같으면 생략 잘 안 해요. 대동사를 쓰지. 우리 어법에서도 많이 했듯이. 웬만하면 두나 비동사, 대동사를 쓰고 생략 잘 안 해. 주로 동사를 생략시킬 때는 비동사 만약 주어가 앞이나 뒤에와 대상이 똑같고 하필이면 동사가 아무 뜻도 별로 없는 비동사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합쳐졌을 때 주어 동사를 동시에 생략하죠. 그러면 다해 여기 생략된 거 한번 체험한 봅시다. 누가 생략되었을까? 그치 앞에 뒤에 따져보니 주어가 위니까 같은 대상일 것 같고 그다음 동사는? 사실은 we are 부분이 생략되어진 상태. So press가 원래 압박하다, 강요하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되었을 때, 강요당했을 때 하나 나왔고 하나 난 더 적어볼게. 수동태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적어봅시다. 수동태 만들 때. 수동태라는 건 뭐 문법 시간에 배웠지만 주어와 목적어의 입장을 바꿔서 쓰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었어. 근데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 동사냐에 따라서 얘가 수동태로 됐을 때 뒤에 오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먼저 일반적인 3형식 동사일 때는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지. 목적어가 없어야 되니까.
오늘은 수능 때 좀 자세하게 다룰 순 없어서 간단하게만 적을 건데 4형식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간접목적어도 주어로 할 수 있고 을을 붙인 직접목적어가 주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달라지는데 만약에 에게라고 해석하는 얘가 주어로 갔다 그래서 뒤에 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도 돼 을을이 남아있는 경우 다만 을을이 주어로 가서 누구누구에게가 남아있는 경우는 목적어가 될 수 없겠지 얘는 두 가지 경우 목적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로 오려면 이제 자주 보게 될 5형식 동사가 수동태이고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그림 하나만 조금 그어서 설명해줄게요.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원래 이렇게 생겼지. 얘를 수동태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제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로 갈 때. 나 동사였던 애가 동사 자리로 와서 P 플러스 PP 수동태로 될 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주어랑 목적격보어 자리인데 우린 주어는 맨날 누구누구에 의해 맨 뒤로 갔지. 그러면 일단 목적격보어를 동사 뒤에다 쓸 텐데 목적격 보어라는 애가 원래부터 목적어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어. 그러면 목적어였던 애를 도와주는데 수동태로 한다 그래서 여전히 도와주는 거를 끝내면 안 되겠지. 여전히 똑같은 대상이니까. 그 도와주는 애가 하필 주어 자리로 왔네. 우리 동사 뒤에서 주어를 도와주는 역할 누가 하지? 단순히 생각하면 목적어를 도와줘서 목적격 보호야 그럼 주어 도와주면 뭐야? 주격? 보어가 되겠지 그래서 5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뒤에 보어가 남게 돼 주로 주어가 어떤 행동하는지 투부정사 형태로 보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도록 강요하다라는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투부정사는 사실 보어로서 역할을 할 거야. 뭐 하도록 강요돼요. 하고 민주가 적을 때 지금 나갈 테니까 빨리 적으세요. 안 적었잖아. 빨리 적어. 너 손 까딱 안 한 거 하고 내가 보고 말을 하는 건데 뭘 때? 여기 앉힌다. 지금 내가 이거 설명 적어준 것도? 진짜? 아, 진짜. 자, 적었으면 준혁이 참고해서 해석 적어봅시다. 만약 수동으로 한다니까 강요된다면 안다면 대답하는 것을 목적어가 아닌데 하도록 목적격 보호였던 얘기입니다. 하도록 그러한 질문들을 우린 대답할지도 모른다. 내일이랑 같이 있으니까 my ing니까 말함으로써 뭘 말함으로써 일단 때문에 접사 누구랑 같이 해석해? 주어 동사랑 같이 주어 동사하면 먼저
원래는 그것이 어떻다라고 보어랑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보어가 또 와이더리 좀 길게 해야 되네. 그렇다. 그것이 why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지가 보어니까 보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누구랑 같이? 동사랑 같이. 그럼 하는지 이다인데 요 이다로 앞에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동사랑 같이니까 하는지 이기 때문이다. 조금 길어서 복잡하게 좀 길어서 했는데 그렇죠? 그런 질문에 우리가 강요된다면 대답하도록 보통 우리 대답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혹시 고칠 거 있으면 고쳐보시고 잘 써보겠지? 자, 다음 조금 넘어갈게요. 여기도 5번 한번 해봅시다. 성민이 표시한 거 어떻게 써? 동사는 inhabit. 그다음 culture가 주어. 때부터 끝까지 다 묶었어? 만약에 묶어서 그렇다 치면은 이 얘 주어가 없잖아. 자, 그러면 조금 차근 해봅시다. 대시 일단 접수처럼 묶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뒤에는 주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하지. 동사는 하는데 주어가 어떻게 줄이야? 그러면 뭐가 하나 필요해? 동사, 아니 접수하든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하단 소리네. 동사를 하나 더 찾아야겠는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 뒤에 두고 think, will, and랑 at로 얘가 연결이 되었고 근데 여전히 이 think, feel, act는 and에 묶인 애야. 그리고 얘는 심지어 위가 여전히 주어 있어. 여전히 우리는 culture의 동사가 없어. 아마 요거를 명사로 봐서 좀 그렇게 했는데 shapes가 형태, 형상도 있지만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동사도 그래서 shapes가 형성하다의 뜻같은 동사. 그럼 성민이 that 어디까지 묶을까? 우리는 한 문장에 동사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두 번째 나오는 동사까지 이렇게 묶어. 혹시라도 that 묶은 사람 있다면 잘했을 텐데 정확히 따지면 shape 앞까지 묶으면 되고. 자, 조금만 더 해볼게. 형성하다 shape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how가 얘는 의문사 네모 취급이니까 얘부터 쭉 목적절 이끌 거고 act하고 in 어디까지? 얘는 ways까지. 알았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민이 이 that 묶은 거는 무슨 역할을 할까? 아, 잘했어요. 우리 묶은 거 앞에 명사 있어? 그럼 무조건 수식해줘. 저 보세요. 자, 유노, 요거 참고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듣고 있는 살고 있는 거주하는 형성한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하는지를 느끼는 지를 그리고 또 행동하는 지를 똑같이 다 병렬이라서 목적어처럼 해주겠죠. 대부분이라기에는 most 앞에 더가 붙었는데 most 앞에 더가 붙으니 최상급 취급에서 가장 어떤 긍정적인 방법으로 방식으로 근데 이건 포지티브가 아니라 펄베이시브인데 펄베이시브 찾아본 사람 펄베이시브 펄베이시브 뭐야? 다 긍정적인 게 있어? 펄베이시브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뭐야 다 쳤는데 왜 얘기 안 해? 다 긍정적인 한 줄 알았네. 네, 저는 관계사 대절이를 이용한 능력이요. 아, 잘했어. 자, 6번 아마 좀 내용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독해할 때 좀 해석이 잘 됐나 모르겠네. 6번 한번 해봅시다. 현수, 어떻게 표현했어? It 가주어. It 가주어. Is. 일단은 not. 선수가 표시한 거 쭉 표시할게. 수정할 거 있으면 나중에 조금 고쳐보고. 그다음 is not 동사고. 예. 응. In spite of 전치사. 어디까지? Our culture까지. Our culture까지. That. That 진주어. 진주어. 주어. 뒤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뒤에 후 목적어 비동사가 어떻게 목적어 있어? 뭐? 뭐 확신해야지 너가 뭐요? 뭐 절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버 자, but, and all부터 찾았어. 병렬할 거야. 누구랑 누구랑 병렬일까? but 일단 네. 먼저 표시해볼게. precisely는? 부사요. 부사고 뒤에는? 전치사. 어디까지? it까지. 자, 그럼 여기서 but은 누구누구 병렬을 할까? 일단 바로 뒤에 있는 걸 보니까 부사인데 앞에 부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사라 좀 신경 안 쓰고 뒤에 거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있나? 네. 누구? In spite of요. 맞아요. 여기서는 사실 but이 연결시켜주는 얘는 because of it과 in spite of our culture를 병렬 연결해줬어. 특히나 여기서 이용한 거는 not a, but b a가 아닌 b so not a, but b처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취급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마 it을 가주어로 표시한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 오히려 실력이 늘어나고 가주어로 표시했으면 정말 잘한 건데 이게 하나만 좀 적어봅시다. it하고 땡땡하고 that이 나왔을 때는 보통 두 가지로 쓰여요.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너네가 그래도 표시했었던 가주어 진주
혹시 두 번째 거 아는 사람? It that 하면 뭐가 있을까? 맞아. 이건 내신에 때 배웠던 사람들 있을 텐데 두 번째는 It that 강조라는 특수한 문장이 하는 기도. 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봤으니까 2번만 조금만 표시하고 넘어가 볼게. 이때 강조라는 거는 주로 원래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뒷문장에서 뭔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앞에다 좀 끌어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특히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주로 명사처럼 생긴 애들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강조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강조를 해서 바로 강조하는 요것이다. 그래서 먼저 강조하면 되고 뒤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많이 돼요.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문 하나만 좀 들어볼게. 예능 투자 안 하고 한번 봅시다. 우리 아빠가 어젯밤에 치킨을 사오셨다 라는 평범한 문장이 원래 있어.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어. 너 친구랑 뭐 카톡이나 뭐 메시지를 하다가 너 뭐 먹었어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뭐 먹었는데 치킨을 강조하고 싶어. 또 우리 할 때도 여기서 우리 아빠가 요거 치킨 사오셨다 하면 할 수 있지만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아 치킨 사왔어 강조하고 싶어. 너 바로 치킨이야. 뭐가? 우리 아빠가 어때? 밤에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앞에다 따로 띄어서 좀 강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치킨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사는지 강조를 할 수 있겠지. 바로 우리 아빠야. 뭐? 어젯밤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젯밤도 강조할 수 있어. 바로 어젯밤이다. 우리 아빠가 사온 것이 이런 식으로. 웬만한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건 당연히 강조 안 되고 명사나 시간, 장소 이런 것들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좀 이때 강조라는 걸 이용해서 붙여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나대이법비라서 A가 아닌 기다에서 B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A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 여기서는 이렇게 좀 따로 표시해 줄게. It is not that을 이렇게 조금 지우고 우선 조금 쓸데없는 it is와 that은 괄호로 강조라서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not부터 강조된 여기 culture까지를 조금 강조 이렇게 써놓을게. 가조진주가 아닌 강조처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민주 할 건데 강조 요 옆에 밑에 써놨지? 바로 뭐뭐다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 인스파이트 오브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했는데 우리 아까 나데이 법비처럼 하기로 했지? not A 부분이니까. 가 아니라 그렇지.
불가구가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소비아 우리 이것은 바로 뭐마다 뭐마가 뭐마 이렇게 해줄 거고 나 그러나 precisely 정확히는 그것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범한 문장으로 하면은 원래 요래 했을 거야. 원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인 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정확히는 그것됩니다. 원래 이런 평범한 문장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 중간 부분을 좀 주장을 엄마 앞으로 파리가 하루 동안 아직 여기서 생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익색 강조라는 좀 특이한 특수성 그 중에서도 이제 전면구가 잘 안 나오는데 한번 해봤고 자 다음 이번에 숙제 좀 되게 열심히 했다. 아 여기서도 조금 넘어갈게 필요 없는 거 3번 한번 해봅시다. 민주 아 민주 방금 했지 미안해 다해 분석 2부가 동사에 어 썸이 주어 어디까지 시스템스까지 엔드 누구 병렬일까 어 일단 헬프 동사처럼 생긴 거 있으니 리브랑 같이 해줄 거고 앞에 리브가 동사니까 얘도 똑같이 동사 역할 주고 헬프 뒤에는 목적어 다이제스트 그렇지 오형식 대표적인 헬프니까 목적 격포어 얼푸드 명사인데? 그렇지 소화시키다니까 뭘 소화시켰는지 목적어 필요해서 바로 목적어 엔드는 누구 연결일까? 엔드가 누구 연결시켜줄까? 일단 어디 먼저 봐야 돼? 뒤에 뒤에를 보니까 일단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 같은 애가 나왔네 그럼 앞에서도 뭐 찾아야 될까? 그치 그럼 주어 동사 누구랑 연결일까? 그렇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힌트가 있어서 하나만 적어봅시다 그냥 and or but은 명사는 명사끼리 부사는 부사끼리 전치사는 전치사끼리 이렇게 시켜줬긴 했는데 나중에 논리독해 할 때도 좀 연결하긴 할 건데 특히 콤마가 앞에 붙은 and or 콤마가 앞에 있는 and or 것은 반드시 문장과 문장만 연결시켜줄 거죠. 얘는 형용사끼리 부사끼리 이렇게 잘 안 해줘. 콤마가 앞에 있으면 문장과 문장끼리. 물론 가끔 막 콤마 콤마 콤마로 병렬 연결 여러 가지 하는 경우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면 있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과 문장끼리 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자, 리브 뒤에 인부터 어디까지? 인바이런먼트까지 엔드 누구 연결시킬까? 프로듀스랑 그렇지 얘도 동사처럼 생긴 얘들끼리 다시 동사니까 뒤에 옥시즌 목적어 그 다음에 누가? 소댓이 왜 괄호야? 소댓이 무슨 뜻이지? 하도록 그렇지 하도록
근데 so that은 접속사. 뒤에는 주어가 동사죠. 접속사니까 다시. 동사. 네모 누구? 리브랑. 캔 브리드랑. 바로 잘했어. So, 계속 end, but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연결되는 애들끼리 좀 찾아봤고 잘했고 준혁이 해봅시다. 이것은 산다 소화기관에 그리고 돕는다 우리 느리긴 한데 여기서 5형식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되면 우리 아 소화하도록 음식을 그리고 몇몇은 산다 환경에 그리고 만든다 산소를 우리가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뒤에도 앞에 캔들이랑 정리했으니까 살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병렬해도 비슷했지만 여기선 so that이랑 같이 해석하는 게 조금 주의해야 됐었고 자, 수고했고 좀 넘어갈게요. 다음 거 좀 어렵지 않아서 좀 넘어가서 5번 아, 5번 너무 쉬운데 5번 하지 맙시다. 5번 말고 7번 한번 해볼게. 호민이 아, 그것도 수동태로 동사. 메디슨 주어. 얘가 목적어. 어? 목적? 모르겠어. 아, 잠깐 비워놓게 그러면. 위치. 네모 무슨 역할을 할까? 어떤 거냐면서 일단 접속사니까 뒤에서 뭐 찾아 동사 어디 있어 means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 에이, 앞에 뭐가 없는데 주어가 없는데 왜 못 관대야 주관대 이렇게 했고 means 뒤에 원래는 요 전체가 이제 목적어처럼 쓰여야 되긴 하는데 against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life까지 오브부터 박테리아까지 자, 안티바이오틱스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콜은 수동태긴 한데 아까처럼 따져볼게. 몇 형식인가에 따라 좀 달랐지? 콜은 몇 형식 동사일까? 콜은 몇 형식 동사일까? 콜을 은근히 목적어를 부르다 하면서 3형식 동사로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콜은 5형식 동사라고만 생각하세요. 콜 3형식으로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야. 어법 문제에서든 독해 문제에서든 웬만하면 콜은 5형식 동사라고 생각해.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성민이 뭐 앞에 봐도 되고 5형식 동사가 수동태일 때는 뒤에 뭐가 올까? 그치. 앞에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로 갔더니 뭐 주어가 어떤지 꾸며줬던 보어 역할을 줄 거야.
오, 요 위치부터 뒤에까지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를 수식해주면 될 거고. 자, 한번 해봅시다. 현수. 네. 네. 이 약들은. 이 약들은. 불리는 박 항생제라 불리는. 그렇지. 보어니까 같이 소개할게요. 항생제라고 불린다. 그 몸을 뜻에 몸. 인수 의미하다 인데 관계대명사니까 어떻게 할까? 의미하는. 그치. 의미하는 인데 자 여기서 하는 말. 뽑을 땐 큰 상관 없지만 해석할 땐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적어봅시다.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와 콤마가 붙은 관계 대명사. 우리가 뭐 계속적 용법 하면서도 잠깐 배운 적 있었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 하는으로 그냥 앞에 선행사 꾸며주면 되겠지. 뭐뭐 하는 선행사. 근데 콤마 같은 경우는 쉼표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니까 잠깐 쉬어준다, 끊어준다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뭐 선행사다 까지 먼저 해석해주고 끝내고 뒤에 그리고 그것은 혹은 그것들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주면 돼. 콤마가 있다는 건 잠깐 쉬고 그리고 혹은 그러나 다시 연결해 시켜준다고 생각합시다. 현수 앞에 항생제라고 불리운다까지 하고 콤마니까 다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것은 주어였으니까 그것은 의미한다. 의미한다. 그래서 새로 할 거 그냥 의미한다. 세균의 세균을 생명을 막는? 막는 적대하는 이제 을르리에 되니까 하는 것을 까지 좀 줄이지. 계속적 용법이라서 중간에 아마 하는 정도로 많이 해석했을 것 같은데 안 끊었다 할 거라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수고했고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먼저 2번 하고 끝낼게. 아, 왜 이렇게 길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고 끝낼게. 아, 윤호 표시한 거 쭉 한번 불러봐. 썸타임. 이동. 어? 아 내가 38 안 할 거 아니네. 아 39였나? 아 미안해. 38인 줄 알았어. 39면은 이번은 너무 아니고요. 얘는 아 얘는 3번 합시다. 3번 표시한 거 해볼래? 인디비주얼스가 좋아. 슈드메이크 동사 멘탈이 무슨 뜻인데? 멘탈은 생각의 마음속의 라는 형용사인데 목적어 돼야 돼. 안 돼요. 명사 해야지. 누가 목적일까? 여기서 멘탈과 위트는 다 노트 꾸며주는 형용사로 쓸 거야. 온.
어디까지? 어학점까지. 어학점. 어디까지? 애즈점까지. 애즈는 어디까지? 틀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갈릴 것 같긴 한데 혹시 민주는 요 뒤에 어떻게 했어? 에즈를 어떻게 했어? 아, 바로 어디까지? 알았어요. 다이는? 어.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자, 여기 하나 표시합시다, 그러면. 에즈가 여러 가지로 쓰이긴 하는데, 특히 여기 보니까 에즈, 어디서 많이 봤지? 원급 비교하면서. 근데, 에즈가 원급 비교도 있지만, 가끔, as well as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접속사로 B랑 A가 있어서 A만큼 아 A만큼 A뿐만 아니라 B도 하면서 우리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as well as를 괄호로 하면 안 되고 접속사로 취급해서 A와 B를 병렬 연결시켜 줄 거야. 그러면 병렬이니까 준혁이 병렬하는 애들은 찾아서 내부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세모 표시하자 그랬지.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일단 도우즈 같은 명사가 있네, 그치? 혹시 다이렉티드 동사일까 아닐까? 우리 아까 ED가 붙은 거 처음 나왔을 때도 어떻게 알고 있어? 과거형인지 PP인지 어떻게 구분해? Direc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화 감독, 디렉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감독이 뭐 하는 거야? 감독하고 지시하고 막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뭐 지시하다 이런 뜻인데 지시하다, 감독하다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무엇을 지시하다, 무엇무엇을 감독하다 필요한데 뒤에 뭘 하는지 목적어 있어 없어? 참고로 투어들은 뭐뭐의 향해라는 전치사라서 괄호라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동사과 PP일까? PP 요 앞에 있는 도우즈를 수식해줄 거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도우즈 누구랑 병렬할까? 앞에 명사니까 앞에 노트? 왜 하필 노트랑 있어? 아, PP로 수식 같이 해주니까. 아, 한번 요거 참고 해석해서 해석해 봅시다. 아, 성민이. 아니, 못했어. 아, 뭐 표시해줬으니까. 모른다는 했으면 알려줄게. 인디비주얼. 개개인들은. 만들어야 한다. 정신적 글씨로 쓰여진 노트들을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해 뭐에 관해서 그들의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할게요. 동헌에 대한, 그치. 이거에 대한 노트를 적어야 되기도 한데 뭐뿐만 아니라
아, 일단 못 보면 안다. 같이 해야지. 노즈. 그것들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그것들? 그렇지. PP니까 지시된 것들뿐만 아니라 뭘 향한? 크루는 여기서 이제 직원 뭐 혹은 같은 멤버 이렇게 해도 되고. 멤버들과 전체 회사에 대한 권한이지. 에즈베레즈가 아마 뜻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해석했다면 조금 완전 내용이 달라지겠지. 자, 다음번에 뭐 숙제하고 다음번에 뭐 수업할 때 같이도 하겠지만 오늘 해석한 것들 내용 조금 참고해서 단서랑 수리 과정 찾아서 적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좀만 더 할게. 4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물 마실 사람 주인 간다고 뭐. 아이씨, 그래도 일주일 만에 왔구나. 불러왔다는 사람 있어? 코로나 때문에 나도 어디 가지 못해가지고 난 거의 병원만 한 네다섯 군데 갔던 거 같아. 건강검진 받고 치과 스케일링 가고 피부과 갔다 오고. 아, 좀 풀려. 어디 딴 데 놀러 가든가 할 텐데. 일단 오늘 오토라이팅 가져왔지? 오토라이팅 좀 하고 좀만 하고 8시 한 20분? 8시 9시 20분? 9시 25분? 시간 좀 일찍 끝내봅시다. 오토라이팅 책 없는 사람 있나? 책 없는 사람? 이건 뭐 안 갖고 왔구나. 다 있어. 자, 그럼 여기 부사절은 저번에 숙제였었고 이따가 오늘 할 거 하고 시간 조금 남으면 숙제한 거 좀 같이 보기로 하고 뒤에 볼 텐데 뒤에가 이제 뒤에 남은 쪽 부분들이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이 별로 안 남아서 오늘 하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새 교재가 안내가 나가서 새 교재를 이렇게 조금 안 된 거 남은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끝나고 또 다시 오토라이팅 돌아올 거니까 여기 좀 넘어갑시다. 31, 32 지나가서 33번도 넘어가고 이쪽에 가정법 과거 있는 35번 한번 좀 같이 볼게요. 혹시 이 부분 없는 사람? 아, 현수도 마이크 좀 이제 다시 켜놓고 자, 가정법들이 자주 나오는 거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나 부교재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확인은 되긴 하는 건데 그래도 영작할 때랑 문법에서 할 때랑 좀 살짝 다를 수 있으니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위쪽에다가 가정법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적고 밑에다가는 영작에서는 조금 어떻게 할까 좀 적고 이렇게 해볼게. 자, 유놈 가정법이 뭐 하는 문법이지? 가정 하는 거. 가정법 뭐 하는 언제 쓰는 거야? 가정할 때 가정이 뭐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국어에서 뭐 가정한다 그러면 뭔가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 떠올리는 거 이런 거긴 한데 영어에서의 가정이라면은 요렇게 정의할 거예요. 사실 반대. 이러면 이제 좀 아, 맞아. 그랬었잖아. 이제 기억나겠지? 가정법이라는 건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라고 싶을 때. 혹은 사실이긴 해도 실현될 수는 있어도 거의 불가능한 거를 실현시킨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사실 반대다 보니까 사실과 반대 일어나려면 현재에는 사실이 있고 과거에도 이미 일어난 거에 사실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건 아직 사실이란 게 없어요. 사실 반대는 반드시 두 가지. 현재 사실 반대냐, 과거 사실 반대냐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돼서 어려운 거 없어요. 또 동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를 하나 과거로만 낮추면 땡이야. 가정법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문장처럼 쭉 잘 써도 되고 거기서 이제 동사의 시제 하나만 낮추시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하고 싶다. 영어로 현재 사실 반대를 쓰고 싶다면 영어로는 과거 시제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게 쓰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현재처럼 주어가 뭐뭐 한다면 현재 한다면 근데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다 보니까 아마 뭐뭐 할 텐데 하면서 해석이 많이 됐죠. 내가 말랐다면 이 바지를 입을 텐데 하면서 근데 사실 나 이 바지 입을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 그치? 나 사실 말랐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얘를 이제 영어로 쓰려면 보통 이렇게 쓰겠지. 뭐뭐 한다면 제일 대표적인 if를 써서 만들면 되지만 문제는 현재형처럼 우리말로는 썼지만 영어로 쓸 때는 과거 시제를 쓸 거고 과거형도 엄마 뒤에도 뭐뭐 할 텐데 원래 뭐뭐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면 will이나 can을 쓰겠지만 여기도 사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과 반대라서 시제를 하나 낮춰서 would나 could를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긴 형태로 영어적 써줄 거야. 가정법 배울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웠었고 영작에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주의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 뭐 문장 분석하는 건 다 예전에 했으니까 똑같이 적용시키고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내용 문장을 쭉 본 다음에 이 내용이 사실인가? 사실 반대인가? 요거를 먼저 조금 구분을 지어서 표시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건 만약에 사실 반대라면은 우린 가정법이니까 동사 시제를 하나 꼭 낮추는 거 조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면은 비동사 같은 경우에 원래는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를 쓰다가 과거형이 되니까 was나 were를 썼지만 가정법, 현재 사실, 과거 사실 반대 같은 가정법에서 비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만 사용한다가 조금 주의해야 되죠. 원래 am이나 is 썼던 주어의 과거 시제는 was를 써야 되지만 가정법에서만큼 절대 was 쓰지 않고 is든 he든 i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월만 쓰죠. 이번에 밑에 가정법으로 문장 만들 때는 특히 요거 두 개를 조금 주의해서 써볼게. 자, 그러면 A 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해봅시다. 준혁이, 괄호에 있는 거 먼저 내용 좀 한번 볼게. You don't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 안 해. 그래서 너는 어떻다? 보니까 열심히 안 했어, 원래. 그래서 잘 못했어. 나는 내용을.
사실과 반대처럼 가정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가정일 때. 그때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잘 안 됐을 텐데 가정일 때는 잘할까 못할까? 잘 해야겠죠, 그치? 가정할 때는 반대라서 부정은 긍정, 긍정은 부정. 반대로 써볼게. 한번 써봅시다. 소민이, if you 너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쓰고 싶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원래는 한다면이나 스터디 현재처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반대니까 과거 시제로 써서 if you studied hard 그 다음 you would do well. 잘했어. 부정이 왔으니까 긍정처럼 써서 you would do well 혹은 could 써도 큰 상관은 없고. 자, 현수 이번에 밑에 보니까 못 어떻다? 학교에 학교에 많은 테스트가 있었대요. 아, 나 이거 줄였나? 미안해, 현수야. 다시 학교에 어떻다? 뭐가 뭐하다? 그가 있었대요. 아, 있었다고? 많은 테스트가 있대요. 아, 많은 테스트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대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대요. 자, 가정해봅시다. 학교의 시험이 어떻다면? 없다면. 그렇지. 반대니까 아마 없다면이 될 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행복할 텐데. 그렇지. 우리는 아마 행복할 텐데. 그렇지. 이런 내용으로 가정법 한번 써볼게. 자, 민주. If, there. were 과거시 맞추고 그렇지 없다면이니까 there were not many tests we would not be and would be 그렇지 우리 행복할 텐데 사실 반대니까 would be happy 현재 이런 거랑 과거 이래 시제로 바꿔준 거랑 조심해서 써보면 되고 자 그러면 시제로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다예 1번에 동사 어디 있어? 어 항상 우리말 먼저 동사부터 찾았잖아 동사 그렇지. 올 텐데가 일단 동사. 하고 이제 동사 좀 분석하려 했지. 올 텐데에서 오다는 뭐가 있지? come. 현지 올까? 나중에 올까? 나중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지. will come 같이 원래 썼으면 될 것 같고. 앞에 파티에는? 파티에는 뭐? 투 파티 같은 전체가 붙은 거니까. 바로 쓸데없을 거고. 그들은 주어 뭐뭐 한다면 뭐가 있지? 뭐뭐 한다면 같은 건 뭐야? 아 한다면 같은 거 뭐 있어? if는 무슨 네모 접속사로 자 그러면 우리 한 2주 정도 되긴 했지만 접속사가 있다는 건 우리말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렇지 주어 동사가 두 개 그러면 앞에 뒤에가 문장이 하나씩 있는데 앞에 문장이 있다는 건 또 뭐가 있다는 뜻이야? 가 문장 맨 끝에 뭐가 있다? 네? 어? 문장 맨 끝에 항상 우리말에서 문장 맨 끝에 뭐가 있었어? 아 우리 동사 하가 맨 끝에 있었잖아. 네. 저번에 한번 했지만 아마 거의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우리말에서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접속사가 있다면 앞에도 뒤에도 문장이 하나씩 있다는 뜻인데 특히나 문장 맨 뒤에는 항상 동사가 있고
있고 여기서도 문장 맨 끝에는 동사가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거를 과정을 조금 추격해서 얘기하면 결국 접속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동사랑 같이 붙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댔지. 접속사와 바로 앞에 동사 붙어 있다. 자, 그러면 다의 앞에 동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앞에 어떤 동사가 있을까? 바쁘지 않으면 바쁘다는 동사 있나? 비즈는 무슨 뜻이야? 바쁜. 바쁜은 있지만 뭐 하지 않다라고 싶으면 무슨 동사 있을까? 비즈는 보 형용사잖아. 바쁘다라고 하려면 바쁜에다가 가짜만 있으면 되잖아. 가짜 붙은 동사 뭐 있어? 그치. 비동사. 부정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비동사면 앞에 바쁘는 무슨 역할? 그치. 그들이 좋아. 이렇게 분석 좀 할게요. 특히 이제는 계속 뭐뭐 다 바쁘다, 뭐 느리다, 춥다 이런 식으로 보어랑 같이 있는 것들 계속 조금 분석해주는 거 중요해. 자, 준혁이. 그들이 바쁘지 않으면 올 텐다고 했는데 사실 바쁠까 안 바쁠까? 바빠요? 올까 못 올까? 사실 반대 내용 같아. 언제 사실 반대일까? 현재 얘기야? 과거 얘기야? 현재 바쁘지 않다면 올 텐데라고 하는 현재 사실 반대 유명서 볼게. 유명서 한번 써봅시다. 데이. 자, 안으면 부터 써야 될까? 올 텐데 부분부터 먼저 써야 될까? if가 앞에 없는 거 보니 우리는 여기부터 써야 될 텐데. 그들은 올 텐데. 올 텐데. Welcome. 사실 반대 가정할 땐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 사실 반대해야 될 때는 여기 어떻게 된다고? 하나 과거로 낮춰야 된다고. 과거 뽑힐 땐 딴 거 다 필요 없이 동사 시작 하나만 낮출 거야. Welcome을 하나 낮추면 어떻게 해야 돼? They would come. Welcome 큰일 나요. 사실 반대라서. 그 다음에 To the party 가지가 올 텐데였고. 자, if they다시 반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거로 해야 되니까 they were were not busy. 잘했어. 자, 현재 사실 반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럼 요거 한거 참고해서 밑에도 잘 해보세요. 특히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다면 요 위에서 했던 것들 비동사가 혹시 쓰인다면 주어에 상관없이 꼭 was라고 했지. 이것만 조금 주의해서 조금 하고 다음 주. 자, 아까는 현재 내용들의 사실 반대였고 이번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처럼 쓰고 싶어. 과거 사실 반대. 그럼 현수, 사실 반대니까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사실 반대면. 사실 반대면. 과거보다 더 과거? 그렇지, 과거보다 하나 더 낮춰야 돼.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과거. 그렇지, 대과거 어떻게 생겼어? have PP요. 그렇지. 주로 대과거, 과거 완료라고도 불리우는 had PP를 시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말로 문장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 과거에 뭔가를 했었다면 아마 과거에 뭔가 했었을 텐데 근데 사실 과거에 그렇지 못해서 못했었을 거다. 얘도 영어로 바꾼다면 한 시제 낮춰 써야 되니까 if 과거가 아니라 had pp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줄 거고 문제는 이제 기회가 너 원래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어 뭐뭐 할 수 있었다 어떻게 쓰지? can 이것보다 과거 시제니까 could 원래대로라면 would나 could를 써서 동사 원형을 쓸 텐데 근데 우린 요 뒤에도 사실이야 사실 반대야 이게 사실 반대 여기서도 하나 더 낮춰야 돼 근데 would나 could를 더 이상 하나 더 낮출 수 있어 없어 그렇다고 동사 원형 과거로 쓰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조동사 뒤나 투부정사 뒤나 ing 같은 거 동사 원형을 하나 과거로 낮추고 싶을 때 그래서 현재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을 때 과거를 쓰자니 동사 원형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대신에 시제 배울 때 과거를 건드리는 시제가 하나 더 있었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주는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 마침 과거도 건드리기도 하고 생긴 게 have 동사 원형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would, could는 유지하고 동사 원형 자리에 have pp를 넣어주면 돼요.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앞에는 if, had pp, 뒤에는 조동사 have pp. 비슷하게 얘기들끼리 이렇게 있다. 넣어서 놓으시고 얘도 비슷하게 앞에 뭐 주어 동사 분석하고 나서 얘 문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파악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 쉬운 거 하나만 하고 바로 B 넘어가 봅시다. 민주, 1번에 보니까 너는 어땠다? 내 조언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다. 가 원래는 사실인데 약간 가정하고 싶어. 뭐 하다면? 그치. 아마 들었다면 어땠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내용도 있었겠지. 라고 바로 한번 바꿔보면 if you had 이미 부정에서 바꿔야 되니까 listened 들었다면 you would have got 틀렸어 not이 어디 갔어? 이렇게 부정인데 아 항상 맨 앞에 있는 이한테 다 붙여주겠습니다 would not have in trouble 맛있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조심해서 한번 영작 해봅시다
자. 아, 조금 밑에 거 한번 해볼게. 6번 한번 해봅시다. 얘는 조금 함정 같은 게 있어서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 자, 동사부터 찾아서 해볼게. 현수, 동사. 왔겠니? 왔겠니가 일단 동사인데 어떤 동사 이용할까? 조동사요. 어떤 거? 우드? 아니 뭐 우드 이용한다 치고 원래 동사를 어떤 거 쓸 거야? 컴? 그렇지 아마 오더일 테니까 컴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파티에는? 파티에 묶어요. 그렇지 아까처럼 묶어주고 너는? 주어요. 주어요. 뭐만 다면 뭘까? 접속사요. 접속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주어 동사가 두 개요. 아, 뭐 일반적으로 영어할 때 그렇지만 우리말에서 접속사 찾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앞에 더 있... 앞에 뭐가 있다? 동사? 아, 맞아. 문장인데 조금 더 추약하면 접속사 바로 앞에 뭐가 문장. 있다? 문장. 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있어. 우리 지금 요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 네. 접속사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 즉 문장 끝이니까. 동사요. 그렇지. 우리 항상 접속사 있으면 여기 동사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 누가 동사? 초대되었다. 초대되었다 동사. 자 그럼 얘도 동사 어떤 동사 쓸까? 초대하다. 네, 수동이요. 인바이트인데 그치 초대되다니까 수동을 써야겠고 시제는? 과거, 과거요. 그치 아마 초대되었다니까 과거를 해야 되겠고 인바이트의 수동의 과거 마지막 네가? 주어요. 주어 선수 마지막으로 너 초대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그러면 과거 사실 반대 내용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우드로 시작할 거야. 성민이. 초대되었다는 부분일까? 왔겠니? 부분일까? 아, 다면이라면 if로 왔었겠지? 뒤에부터 써봅시다. 우드. 유 컴 컴 사실 반대 특히 조동사의 부피에서 would you have come 자, 그 파티 to the 파티 if 밑에다 쓸게요. you had 어? 수동 수동 어떻게 생겼어? 수트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PP 얘 어디 갔어? 헤드 헤드 PP 써야 되는데 PP에 비동사 합치면 헤드 빈 인바이트 항상 수동태에 일단 기본 B 플러스 PP 항상 깔고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B 플러스 PP. 자, 나머지도 이제 웬만하면 거의 얘랑 비슷하게 쓰면 되긴 할 텐데 부정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동사 잘 확인해서 씁시다. 자, 마지막. 37.
자,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조금 바꿔 쓸게요. 자주 쓰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혼합 가정. 뭐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도 하고, 혹은 혼합가정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야. 좀 특수한 가정법들이야.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내 생일인데, 물론 내 생일 아니야. 나 지났어. 내 생일인데, 나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뭐 엄마한테 현금으로 받고 싶어. 생일 선물로. 다이 어느 정도 받고 싶어? 생일에. 그래서 한 20만 원 받고 싶어? 아, 너무 적어? 아니, 아, 너무 많다고? 알았어. 아, 그래도 20만 원 받고 싶다고 얘기해 볼게. 20만 원 근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줄수 있을까 없을까?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20만 원은 뭐 아빠가 좀 기분이 좋다면 줄 수도 있을 것 가격일 것 같아. 근데 나 생일인데 엄마 아빠한테서 10억 받고 싶어. 10억 받을 수 있어. 10억은 좀 무리겠지. 자, 약간 요런 상황에서 바란다 하면서 어떤 내용을 바랄 수도 있을 텐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도 있고, 거의 불가능한 바람도 있을 거야. 그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요 위시의 뒤에 소원이 불가능한 소원을 얘기하고 싶을 때. 불가능한 소원. 근데 대신에 소원 같은 것도 좀 있으면 내 생일이 와서 내 생일에 바랄 것도 되지만, 나 작년에 생일에, 아, 나 작년 생일 때 내가 10억 바랬으면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요 소원 자체도 현재에 불가능한 소원이 있을 거고, 과거에 이랬었으면 하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소원도 있을 거고. 요거에 따라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도 바꿔 쓰면 돼요. 대신에 바라는 건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만 나 엄마한테 10억 받고 싶어. 말은 할수 있잖아, 그렇지? 바랄 수는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는 가정이라서 사실 반대로 써야 되지만, 바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시제를 낮춰줄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혼합적으로 같은 문장에서도 사실인 부분이 있고 사실 반대인 부분이 합쳐져 있는 문장.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위시가 있는 부분은 조금 시제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이거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없다면 하면서 원래는 이게 제일 편하긴 하지. 없다면 without이라는 전치사에 그냥 명사 써서 뭐가 없다면 이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뭐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핸드폰이 없다면, 나 진짜 지금 핸드폰이 없다면 나막 손발 덜덜 떨려 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너는 핸드폰 없는 사람, 이거 빼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 다 지금 손에는 아니었어. 다 가방이나 이런 거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사실이야, 사실 반대야. 사실 반대로 내가 없다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사실 반대일 때를 얘기하고 싶을 때. 여기도 지금 내가 핸드폰이 없 없다면이라는 현재 사실 반대도 될수 있지만, 뭐 과거 공룡 살던 시대에 바퀴벌레가 없었다면 공룡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과거에 뭔가 없었다면서 과거 사실 반대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없다면 이란 표현을 쓰고 싶을 텐데 without이 제일 만만하긴 하지만 참고로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 굳이 시제 안 따져도 돼요. 만약에 뭐뭐 하다면 같은 if를 쓰고 싶다면 if, it 아무 뜻도 없는 주어 is 쓰면 되고 자 여기 하나만 좀 표시할게. were 그 표. 원래는 비동사라서 is이 주어라 was를 써야 될것 같긴 한데 가정법에선 절대 was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아무리 is이 주어더라도 꼭 were를 쓸 거야. If were not for. 얘가 현재 사실 관계. 만약 과거 사실 반대면 하나 더 낮춰야 되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하면 과거 사실 반대. 중3 정도에서는 if it were not for, had not been for 하면서 바꾸는 표현들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좀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도치되는 문장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약간 내신용이기 때문에 내신 들어가서 들어봅시다. 요거 문장 각각 하나씩 쓰고 오늘 끝냅시다. 자, 1번에 한번 내용을 보니까 준혁이, 나는 뭐 하대? 채무를 살 만한 돈이 없대요. 나 사실 돈 없어. 원래는 돈 없었지. 근데 나뭘 바랄까? 돈이 책살 돈이 없다면. 나 돈이 있는 걸 바라야겠지. 표준어는 바람인가? 바람을 봅시다. 자, 그러면 바라는 건데. 돈이 있기를 바라긴 한데요. 사실 나 돈이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사실과는 좀 반대인 소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나돈한 번에 갑자기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해. 하지만 바라는 건 돼, 안 돼? 바라는 건 바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얘는 사실이네. 현재 사실이니까 굳이 시제 하나 낮출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인 만큼 시제는 현재로 그대로 써줬고 미시. 뒤에 채워봅시다. 돈이 있다는 걸 바뀌었어. I have에서 한 시제 낮춰서 had enough money to buy the books. 이번 같은 경우도 그녀는 운전할 수 없는데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바라는 건 사실 할수 없었으니까 사실 반대 내용으로 쓰면 되고 영작 여기는 알아서 치우시고요. 다음 쪽에 3번 3번? 2번 한번 해볼게. 성민이 이번에 통사 동사 맨 끝에 있으니까 좋을 텐데 뭐면 좋을 텐데 바라는 것 같아. 뭘 바랄까? 뭐 하면 좋을 텐데. 나는 우리가 교복 입지 않은 걸 바라나 봐. 자, 여기서도 한다면이니까 접속사 같은 게 있어. 우리 접속사가 있다면 앞에 뭐가 있다? 그렇지. 우리 문장에서 맨 끝에니까 동사. 이 동사 찾으면 뭐? 입지 않는다. 입지 않아도 된다. 뭐를? 교복이 복잡아. 우리가 좋아. 써봅시다. 자, 바라는 건데, 우리 사실 교복 입어야 될까, 안 입어야 될까? 입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이야, 사실 반대야?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소망을 바라고 있는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 자, 다해. 바라기는 바래. I wish. 사실이라 현재로 썼어. 불가능한 소원 한번 써봅시다. 줘. 우린데. We. War. Had. 동사 분석 안 해줬더니. 자, 한번 해봅시다. 있다. Where. Where인데. Where이 있다긴 한데. 뭐뭐 안 해도 된다. 뭐뭐 할 필요 없다고 하면 되겠네. 안 입어도 된다는 뭐가 있을까? 아, 조금 더 힌트 줄게. 뭐뭐 할 필요 없다. Don't need to 혹은 뭐 don't have to 이런 거 영어로 되겠지? Don't have to 혹은 don't need to를 이용해서 써볼게. 어떻게 할까? We. 어? 아이 사실 반대라고 적어놨잖아. 어. 그냥 where. 우리가 요거대로 그냥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 원래도 요거대로 쓴다면. Don't have to. 그렇지. 원래는 don't have to where인데 우린 가정법은 뭐만 바꾸면 된다. 시제만 하나 과거로 낮추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쓰는 것을 시제만 하나만 낮추면 어떻게 될까? Don't 시제. 어, don't have to wear의 시제 하나만 낮추면. Didn't. 그치. So, didn't have to wear. 마지막 목적어. Uniforms. 그 uniforms. 그래서 이거 바로 가정법 쓰기 좀 어렵다, 헷갈린다 싶으면 요거 있는 거 그대로 먼저 써. Don't have to wear. 에다가 가정법에 시제 하나만 낮추면 되니까 시제 하나만 떨고 기준 해보죠. 자, 하나만 더 끊읍시다. 아, 현수. 네. 5번 동사. 젖었을 거야. 젖었을 거야. 젖었을 거야라는 동사 뭐가 있지? be 동사? 동사. 그렇지. 그렇지. 젖은 아마 보어랑 같이 쓸 거고. 근데 시제가 언제일까? 미래? 젖었을 거야. 아, 현재. 젖을 거야가 아니라 젖었어. 아, 과거요. 얘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얘기야. 주어는? 우리는. 우리는 뭐 하다면? 없었다면. 면이니까. 접속사가 있다면 앞에 뭐가 있어요? 동사요. 누가 동사일까? 없었으면. 그렇지. 없었으면이 동사. 또 우선이 주어일 텐데. 없었으면도 시제가 뭘까? 과거요. 그렇지. 과거에 없었다면이겠지. 특히 뭐 있다 없다는 비동사 써도 되고 뭐 전치사 without 같은 거 써도 되고. 이제 우리는 접속사 있는 걸로 한번 써봅시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 현수, 우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면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 안 젖었어요. 안 젖었어요, 사실은. 그럼 이거 과거 사실이야, 사실 반대야? 사실 반대예요. 사실 우산 있었고 우리 사실 안 젖었어. 과거 사실 반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민주, 일단 요것부터 써봅시다. 우리 아마 다 젖었을 거야. 어떻게 쓸까? Would have been
be been wet. 잘했어. 과거 사실 반대기 때문에 would have been으로 써줬고 원래대로라면은 못다면서 without your umbrella가 제일 편하기는 한데 if를 이용해서 쓰고 싶어. 뭐 위에 거 참고해서 써도 되니까 한번 해볼게. if 하면 주어. 위에 거 참고해서 써봐. without 명사는 뭐로 바꿀까? if it 과거 사실 반대니까 과거보다 어떻게 돼야 돼? 해프가 아니라 헤드. 월 말고 헤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부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if 헤드 네 not 해드나? 아, 하나 봤어. 동서 빠지면 해드나 빈. 오, 위에 거 참고라니까 왜 지수를 참고하는 거야? 저쪽 보지 말고. So if it had not been for your umbrella. 뒤에 뭐 6, 7, 8 뒤쪽도 without 원래 쓰면 더 편했겠지만 if 문장으로 써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 반대 잘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오토라이팅은 여기 가정법까지만 다음번 숙제로 해오고 카페에도 문자로도 아마 서술형의 전략이다 라고 교재 따로 안내가 나갈 텐데 다음번 월요일에는 그거 한번 준비해 봅시다. 자, 일단 오늘은 수고했고 숙제는 여기다 올려놨는데 올려놨는데 참고로 현수 다음번에 온라인 해 아니면 학원 와? 학원 와요. 와요? 그러면 네. 학원 오면은 여기 숙제 보면 요것도 숙제지만 19년 9월도 숙제지만 숙제용이라고 이렇게 써놨어. 전부 파일을 올려놨거든. 그리고 프린트해서 네. 해오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거 줄 테니까 숙제용으로 여기 다 써놨지? GF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근거 꼼꼼히 못 적어도 되니까 최대한 자기가 아는 만큼 수동태 뭐 B 플러스 T 플러스 적어오든가 ING PP 이렇게 적어오든가 최대한 빈칸 없이 다 채워오세요. 그리고 엇박공식 오늘 1 봤으니까 다음번엔 엇박공식 2만 준비해서 옵시다. 코칭 아까 다 못한 사람 옆에 가시고 현수는 코칭 다 했어? 네. 네, 알았어요. 갔어요.